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레이어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선은 지금 이렇게 사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도로도 있겠고. 자, 이러한 도로도 있겠고, 그 안에 건물도 이렇게 혹은 뭐 낮은 건물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경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이라든지 어태치 같은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어태치 같은 경우는 그 오브젝트 안에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하나의 엘리멘트 안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다 한 대 묶는 게 이제 그룹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제가 거의 실무자 분들 보시면은 다 레이어를 거의 활용을 안 하거든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봐도 딱 여쭤보면은 레이어에 대해서 되게 생소해요. 다 아시고 계시는 게. 다 이제 레이어가 맥스 6대부터인가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나 4, 3대부터 쓰신 분들은 그룹이라든지 어태치 갖고도 이제 충분히 활용이 되니까 이제 레이어를 잘 안 쓰시는데, 마야라든지 뭐 라이노라든지 이런 데 다 레이어 기능이 있어요. 캐드는 물론이고. 그래서 레이어 기능은 그룹이라든지 어태치 이러한 것들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제 더 관리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하면서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레이어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 메신저라고 있는데, 지금 이 창이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클릭하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건물 쓰고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라이트. 네. 그리고 조경. 조경. 이 밖에 더 많은 이제 요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 씬에 세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 관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들다가 일정 오브젝트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세팅하기 전에 이렇게 레이어 관리를 미리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건물들 다 선택을 할게요. 건물들 다 선택 아니죠? 건물 아이솔레이션 시켜볼게요. 예, 건물 맞지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건 뭐냐면은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 안에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안 지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르면 지워지니까 일단은 내가 넣고자 하는 레이어로 간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주면 건물이 싹 들어가죠. 한번 하이드 시켜볼게요. 건물이 다 하이드 되죠. 예. 그리고 펼쳐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 오브젝트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닫아주고. 건물 됐어요. 건물 프리즈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도로. 도로 레이어 만들어줘도 되고요. 이러한 사이트 부분. 예, 맞죠. 그것도 사이트 놓고 플러스. 프리즈 시켜볼게요. 나머지 남은 게 조경이죠. 조경 플러스. 그러면 지금 0 디폴트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플러스가 없어졌어요. 아무 오브젝트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디폴트이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두시고, 보면은 프리즈라든지 하이드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혹은 여기서 내가 조경만 선택하고 싶다면 조경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셀렉트 한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룹 같은 경우에도 빼고 오픈하고 이러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이는 요 체크 모양 있죠. 예, 요건 뭐냐면은 지금 활성화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려지는 모든 오브젝트는 다 건물에 들어가요. 그죠? 혹은 조경 쪽에 제가 건물 넣어볼게요. 그죠? 이게 체크됐으니까 이 건물이 조경 레이어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잡아가지고 건물 가서 플러스 눌러주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죠. 혹은 뭐 조명이라든지 라이팅, 그 밖에 많은 이제 것들을 넣어놓고 작업할 수 있고요. 유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작업을 하다가 이제 조경 쪽을 작업을 하려고 이제 건물이 헷갈리니까 하이드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경을 그리려고 이렇게 조경을 그렸어요. 뭔가 그랬는데 안 나와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가 잠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이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제대로 나와있죠.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다시요. 건물이 하이드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뭐를 그래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이럴 때는 맥스 버그가 아니라, 체크를, 하이드가 안 된, 다른 레이어로 옮겨주면은 가능하죠. 지금 안 보였던 것들은 건물에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렌더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프리즈 시켜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라이팅이라는 걸 해볼게요. 라이팅 조명 이렇게 해놓고 체크해놓고 조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건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이드 시켰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렌더링 건다고 해서 조명이 반영 안 되는 거 아니죠? 네, 조명은 반영이 되죠. 조명이 반영이 되죠. 그리고 혹은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렌더 하이드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하이드된 오브젝트도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예전에 그 펜티엄 때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무겁기 때문에 작업을 많이 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레이어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맵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된 장면이 있는데 일단 매핑을 해 볼게요. 건물 같은 경우는 매핑이 딱 맞진 않을 거예요. 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컴퓨터에 C에 프로그램에 데스크에 지퍼에 맵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매핑을 해줬어요. 그냥 도로 같은 경우도 매핑을 해줄게요. 이렇게 매핑을 해줬고, 그 다음에 바닥판 사이트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드라이브로 가볼게요. 보시면은 폴더가 폭주로 있네요. 이러한 바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경 부분들 하이드를 시켜주고, 조경 부분들 잡아서 다시 또 다른 쪽 이런 거를 매핑 해줄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파일 옮겨 다닐 때 이 맵들을 다 일일이 끌어당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C드라이브가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비둘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안에 맵스 혹은 맵 혹은 맵스 다양한 이런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이게 맥스가 그 맵이 그 하위 폴드에 있으면은 이렇게 바로 찾아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한쪽에다 모으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작업할 때 대용량 작업들 여러 가지 씬으로 나누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따로 맵 패스를 연결 안 해주셔도요. 그래서 일단 맵을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갖고 오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집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은 여기 유틸리티 패널에 가시면은 뭐에 보시면은 비트맵 포트매틱 패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에디트 리소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양한 어떤 그 경로에서 이렇게 맵들이 링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거 카피하려면 일일이 다 카피해야 되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이제 카피를 할 수 있는데 쭉 드래그 해주셔가지고 카피 파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장하려는 비둘기의 맥스의 맵에다가 뉴스 패스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4개의 파일이 카피가 됐다고 나와있죠.
달아주시고, 그냥 닫으면 안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야, 너 이제 파일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이 패스에서 가져와라. 라고. 아직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피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뉴 패스에서, 두들기, X에 맵. 그 다음에 유스 패스 시켜주면은, 셋 패스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다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클로즈 시켜주면은 다른 쪽으로 다 파일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카피해가지고서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맵에 많이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